90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그 누구보다 더 높거나 낮다고 여기지 말라. 일체 존재는 나와 우주와 동등하게 존귀하다. 그 귀한 가치는 어떤 것으로도 훼손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근원에서 참 성품으로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뭐 근원, 참성품, 하나, 뭐 본래 면목, 뭐 불성, 뭐 깨달음, 뭐 주인공, 해탈, 열반,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로 말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언어로서 그렇게 가리키고 있지만 그 언어가 가리키는 어떤 물건, 어떤 대상, 그것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방편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이름을 그렇게 이제 붙인 것이죠. 뭐랄까 그냥 이제 단순한 것이죠. 이 세상은 그 우리가 생각 일어나기 이전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면 이 세상 만사가 펼쳐지잖아요. 근데 한 생각 거두면 그 생각 일어나기 이전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다.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이 가까이에 보이는 이 몸뚱이를 내 몸이야 라고 이제 여기기 시작하면 또 여기에서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의지, 의식 이런 것을 아 이게 내 마음이야 라고 주기 시작하면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나라는 가상의 생각으로서 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나를 만들어냈으니까 내가 나를 창조해낸 겁니다. 생각으로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의식작용이 내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나라고 생각한 거죠. 사실은 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나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내가 창조되고 내가 창조되면 동시에 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 창조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는 이 세상과 나와 비교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싸워 이겨야 되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혹시나 이 세상에서 나를 괴롭힐지도 모르고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것에 대비를 해야 하고 또 있지도 않은 미래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미래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늙을지도 모른다, 아플지도 모른다, 병들지도 모른다 온갖 위험할지 모르는 가상의 미래라는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게 진짜 있을지 모른다라는 환상을 막 실제화시켜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무수히 많은 이제 일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는 나와 세상이 둘러나니고 나와 너가 둘러나니고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월해야 하고 이런 이제 둘러나는 분별심들이 진실인 것처럼 이제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생각 이전 이렇게 둘러나누기 이전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 우리가 그렇게 나와 상대로 세상으로 나누고 또 나와 세상으로 둘러나니게 되면 분별심으로 나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이것과 저것을 둘로 나누어주는 그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컵이고 이건 책이고 이건 마이크고 사람이다 라는 이런 차이점. 그럼 아 이렇게 생긴 거는 컵이야, 이건 책이야, 마이크야, 사람이야, 남자야, 여자야, 나이가 어느 정도 됐어, 안 됐어 하는 그 차이점,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만드는 차이점,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상이라고 불러요. 상, 모양, 특정한 모양으로서 세상 모든 것들이 이제 구별되고 차별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분별이 생겨나기 이전, 모든 사람 분별, 이런 것들로서 세상을 이렇게 막 복잡하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엄청난 막 노력을 해야 하는, 이렇게 내 머릿속으로 만들어 놓기 이전에 그냥 지극히 단순했던, 또 실제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우리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이 괴로운 일이 있었는데 저 사람을 죽여야 되나 살아야 되나 하고 막 분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회사가 갑자기 망해가지고 뭐 10억, 100억이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그날 푹 잠에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잠이 푹 들어서 꿈도 안 꾸는 깊은 잠에 빠졌다. 그때 괴로운 게 있나요? 그 100억 날아간 게 있나요? 그때 막 분노하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깊은 잠에,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 동안에 그냥 그 모든 괴로움들이 다 그냥 없어요. 그게 실제 있는 거였으면, 실제 있는 거였으면 잘 때도 있어야죠. 우리가 뭐 우스개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심지어 부모님 돌아가신 상갓집에 가도 상주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웃는다. 그 돌아가신 게 실질적인 괴로움이라 절대 웃을 수 없는 상황이면 웃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분별만을 생각으로 이렇게 짜맞추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분별 이전은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도구인 의식, 또 세상을 이렇게 막 분별할 분별의 세계로 분별상으로 구별해 놓은 그 의식이라는 도구를 가지고는 그 분별 넘어 무분별, 무분별지라고 부르는 그것을 가 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경험할 수 없다, 알아차릴 수 없다, 알 수 없다,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느껴볼 수도 없다. 그래서 생각으로는 가 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모를 뿐이라는 공부를 통해서, 모를 뿐이라는 거는 뭐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뭐 유튜브 설법을 많이 보셨다고 하면서 옛날에 쓴 책도 보고 이제 요즘에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요즘에는 보니까 그 중간은 다 잘라먹고 그냥 결론만 얘기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중간은 언제쯤 얘기해 주실 건가요? 그래서 중간에 다양하고 풍부한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싹 없애버리고 그냥 딱 이렇게 결론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좀 당혹스럽다. 그 중간을 좀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그 중간에서 많은 것들을 좀 방편들에서 공부가 되었던 본인도 옛날 그 방편으로 얘기해 줬을 때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이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제가 설법할 때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 이 얘기를 모르시고 계시구나 하는 게 뭐 당연한데 또 좀 신기하더라고요. 사실은 법회 때 제가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항상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가 한 얘기를 안 듣는다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가 이해되는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100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1만 주구장창 1만 듣고 어떤 사람은 주구장창 10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견지에서 이렇게 쏙쏙 뽑아서 내 머릿속에 기존에 있던 의식이 맞아 맞아 하는 것만 이렇게 가져오지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거는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냥 밀쳐내 버리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방편의 가르침들은 방법을 통해서 여기서 저기로 가는 방법을 통해서 이걸 열심히 갈고 닦으면 저까지 갈 수 있다. 또 이 방법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저 방법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그 길을 가기 위한 다양한 무수히 많은 경전마다 또 다양한 수행법마다 방편들이 다 있죠. 그래서 방편으로 놓고 보면 불교는 팔만대장경이 있듯이 무수한 방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편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연불은 별도로 공부해야 되고 별도로 실천해야 돼요. 독경 별도로 해야 돼요. 연불도 관세음보살 연불이 더 좋은지 지장보살은 뭐가 다른지 아미타불은 뭐가 다른지 뭐 모든 또 연불의 대상이 또 있고 뭐 독경 수행, 뭐 절 수행도 해야 되고요. 참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 종류별로 다 해야 될 것 같고 경전도 무수히 많은 경전이 있어서 이 경전의 주안점은 이 가르침이고 이 경전은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경전마다 좀 방편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천수경은 상당히 그 이게 의례적인 그런 부분들을 모아놓은 경전이고, 뭐 금강경 다르고 반야심경 다르고 화엄경 다르고 법화경 열방경 다 나름대로 방편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다 배워야 됩니다. 그걸 다 배워가지고 그걸 배우는 건 뭐냐면 정작 그 글들, 그 경전들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달을 가리키고 싶은 건데 달을 이렇게도 가리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가리키고 뭐 다양한 걸 가지고도 막 가르친단 말이죠. 가리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든 저렇게 발로 가르치든 뭐 뭘로 가르치든 화살표로 가르치든 그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달만 보면 되는 거지. 근데 뭘 가르칠지에 대한 방편은 다 해도 되지만 뭐 굳이 그걸 안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많은 그동안에 우리 불교에서 저 또한 그래왔고 그동안에 우리 불교에서 그런 방편들이 한 2000년 뭐 1000년 넘게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 방편이 본질이라고 착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방편에 함몰이 되어서 이 방편 공부하느라고 10년, 저 방편 공부하느라고 5년, 이 절 가서 몇 년, 저 절 가서 몇 년, 이 수행법 몇 년, 저 수행법 몇 년 하면서 특정한 방법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특정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또 다른 방법을 열심히 하면 그 다른 거에 대한 결과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공부는 여기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저기 있는 저 결과를 얻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방편들을 공부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방편에서 10년 허비하고 저 방편에서 10년 허비하고 하면서 한 생이 그냥 한 50년이 훅 지나가 버리면서 그냥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을 좀 단축하자. 내가 중간을 싹둑 잘라먹고 그냥 사람들 이해도 못하게 중간을 잘라먹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요즘에 그 유튜브에도 보면은 천수경, 뭐 법성계, 뭐 수심결, 뭐 반야심경, 금강경 강의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천수경 강의를 들어도 똑같은 얘기고 반야심경을 들어도 똑같은 얘기고 금강경을 들어도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천수경 강의는 옛날에 제가 천수경 강의를 했을 때는 20대 때 뭐 천수경 강의를 했을 때는 상당히 기복적인 얘기를 천수경 다란히 독성 열심히 하면 뭐 다 이룰 수 있다 뭐 업장 소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천수경 강의는 천수경이라서 이제 조금 약간 쉬운 얘기 하겠지 하는데 천수경에 나온 그 쉬운 방편들이 사실은 이 달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건 방편이었다. 즉 쉽게 말해서 지금 강의를 하는 모든 것들은 그 경전의 내용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이것을 보지 않고 달 자체를 봐야지 이걸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교리나 사상 이런 걸 막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 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써 좀 시간을 절약해야 안 되겠나.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가 뭐 이 방편 저 방편에서 너무 많이 시간을 허비해 왔기 때문에 어떤 그런 또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어찌 보면 우리 선이라는 것을 이제 곧바로 가는 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선의 이제 아름다움 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사 스님들이나 큰 스님들은 보면 선불교 자체가 엘리트 불교에 가깝습니다. 공부할 사람 소수 엘리트들을 딱 붙잡아 놓고 공부를 시켜서 깨닫게 하는 공부가 선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대중 공부에서는 그렇게 그냥 따라올 사람만 따라와라 이러면 또 따라올 사람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부처님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음병여약이라고 해서 병에 맞춰서 법을 설하심으로써 차근차근 근기를 이렇게 성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참 부처님의 무한한 어떤 자비심,
그런 것들의 어떤 그 효과, 효능, 뭐 물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필요하구나 해서 제가 뭐 때때로는 이렇게 좀 쉽고 뭐 제가 이렇게 사실 어찌 보면 이 생활 속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보다 훨씬 인생도 많이 사시고 그러신 분들 앞에서 뭐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게 좀 웃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처님 또 가르침에 입각해서 이게 현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좀 하나하나 좀 다져 나가는 방편을 또 쓰고 그러면서도 또 그 방편들을 또 거두고 번지를 이제 가리키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이제 하고 뭐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들으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그 얘기죠. 우리가 분별심, 우리 중생들의 분별심이라는 것은 항상 둘로 나누어요. 둘로 나눠서 맞고 틀리고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열등하고 우월하고 뭐 높고 낮고 너, 나, 나와 세상, 나와 우주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불법은 불이법이다. 불이법은 둘이 아니다 이 소리죠. 그런데 둘이 아니면 뭘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불이법은 그야말로 큰 스님들이 주장자만 딱 치고 그냥 내려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말로 표현했다 하면은 말은 진리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세속제라고 해요. 언어는 세속제라 해서 방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은. 말은 방편일 수밖에 없다는 말은 말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전부 다 허물이에요. 그래서 똥물을 스스로 뒤집어 쓰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말로서 완벽하게 철저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해도 사실은 그건 어디까지 또 말일 뿐이고 그래서 말로 표현된 모든 것들은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법이 진실이라고 불이 중도가 진실이다 이렇게 항상 불법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정토 연불하면 천상세계로 간다 극락세계로 간다 이건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본질에서 보면 불이법에서 보면 입각해서 보면 이법입니다. 이법 둘로 나누는 분별법이라는 거죠. 여기 중생세간이 있고 저기 극락정토가 있어. 이거 둘이잖아요. 벌써. 그럼 불이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지금 이대로가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하나가 하나를 짚어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머리라는 도구는 여기에서 저기 둘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하니까 그게 이 머리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전에서 파라미타 여기 이연덕이 있고 저기 차안이 있고 피안이 있어서 차 안에서 척피안으로 건너간다 건너가는 방법에는 어떠어떠한 방법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둘로 나눠놓는 방편을 취한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맹목적인 신심이 있는 분들은 극락이 어디 따로 서방 정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막 화를 내는 분도 계세요. 신심이 없다. 저 스님이 돼가지고 저렇게 신심이 없어서 어떡하냐. 실질적으로 극락생이 존재한다. 그걸 믿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편입니다. 당연히 방편이죠. 그건 그냥 기초 중에도 너무나도 그 기초적인 불이법이에요. 불이법. 그런데 전부 다 이법으로 설명을 해요. 경전은. 그러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이법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불이법으로 회통 하게 되면 이제 꽉 막혀요. 꽉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뭔가 잘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고 이해하면 이해하는 내가 있고 이해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되는 어떤 아르마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이렇게 둘로 나누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로 나누는 그것은 다 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예를 들어 제가 방편 뭐 또한 저거지만 뭐 수행이 뭐 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하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수행이 진짜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행을 하되 수행하는 법 없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수행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수행은 수행이라는 도구를 또 방법론을 통해서 저 깨달음에 도착하겠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수행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내가 이미 부처가 아니란 소리잖아요. 중생이니까 수행을 통해 부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이미 벌써 입법으로 둘로 나눠놓고 수행이라는 도구를 끌어와서 다시 쓸데없는 문제를 또 만드는 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행도 방편이다라는 얘기를 수행에 집착하고 취착해 있는 사람에게 수행도 방편이니 수행도 할 필요 없다. 이런
극약 처방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저렇게 얘기해도 안 되니 수행을 하되 하는 법 없이 해야 한다. 응모소주 이생기신 머무는 법 없이 실천해야 한다.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다가 수행을 하면 안 된다. 수행하면 영원히 못 깨닫는다. 이렇게 극약 처방을 내렸다가 수행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가 근데 수행 안 하면 또 어긋난다. 이렇게 그럼 어쩌란 얘기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옛날처럼 자상하게 중간 염불을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업장은 이렇게 소멸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게 되고 이런 얘기를 왜 안 하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수행을 해야 되나? 그럼 하면 안 되나? 수행을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된다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겠죠? 어떤 가르침을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자꾸 모를 뿐이라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그 제가 하는 많은 설법 가운데도 모를 뿐이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 근원에 그냥 딱 중심을 잡아놓고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모를 뿐이 돼야 됩니다. 모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면 환해서 이거 아니면 저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모를 뿐이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꽉 막힌 상태. 아까 말씀드렸죠? 모를 때 답이 나와요. 세간에 세속도 마찬가지야. 세속도 내가 어떻게 결정 내려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든 막 정보를 끌어와가지고 답을 내려고 막 길을 쓰는 게 진짜 답을 갖다 주지 않고 그냥 내 안에다가 턱 맡겨놓는 거예요. 모르겠다 하고 턱 맡겨놓으면 어느 순간 답이 나와요. 어느 순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답이 탁 나오게 되십니다. 궁금함을 내 안으로 탁 돌려놓기만 하면 왜?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답도 내 안에 있어요. 어디에서 딱 거꾸로 넘어졌다 그럼 딱 넘어진 그 자리에 답이 있어요. 답도 같이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모름 속에 답이 있지 알려고 막 애쓰는 거는 둘로 나눠놓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래도 끝끝내 물어보세요. 그래도 뭔가 염불을 하라든지 독경을 하라든지 좌선을 좀 하라든지 뭔가를 좀 하라고 해주는 게 있으면 좋겠다. 딱 정해놓으면 거기 갇히게 돼요. 정해놓으면. 그래서 이게 이제 선의 방법이죠. 이먹고 이것이 뭔지는 알고 싶다. 왜 이것이라 그랬어요? 불성, 자성, 본래부처, 견성, 깨달음, 열반, 해탈, 순수, 의심, 본래 면목,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얽매여요. 근데 왜 이거라 그랬겠습니까? 이 온 우주 전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없는 것이 없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법신 부처라고 하듯이, 그냥 온 우주법계 전체가 그대로, 전체로서의 하나인, 이 진실 이러면 이 진실이라는 뭔가가 있는가 보다. 본래 면목한 본래 면목이라는 뭔가가 있는가 보다 하고 실체적인 또 어떤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뭐 이대로라고도 하고 그냥 이것이라고도 하고 모든 것이 이것이니까 여기서 하나도 어긋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럼 이것이라고 하면 도대체 저 양반은 뭘 이거라는 거야? 이걸 노리는 겁니다. 어떤 이거를 가르쳐드리고 싶은 그래서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구체적인 저걸 안 하고 그냥 이거라고 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그 이대로다. 뭐가 이대로가 있나? 이것이다. 이러면 이것이 뭘 이것이라고 하나? 모르게 하기 위한,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한, 의식이 막히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불이법, 참된 불이법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설명했다면 벌써 둘로 쪼개지는 뭔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속에서도 항상 제가 불이법을 항상 얘기하면서도 세상에서도 세상사 얘기도 계속 불이법으로서 얘기하는 이유가 분별하지 마라. 분별하지 않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그걸 조금 우리가 쉬운 말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금 수행과 비슷한 용어로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이대로. 그래서 그런다고 또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할 건 다 하면서 있으라는 거예요. 할 건 다 하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성실하게 살고
가만히 그냥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할 것 다 하면서 하지 않는 것이다. 하되 한바 없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불교는 뭔가 이렇게 똑 부러지는 뭔가가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을 딱 찍어서 내려주거나 뭔가 선명하게 딱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않고 뭐 불가지론 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뭔가 막 이렇게 얘기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의도하는 바가. 의식으로 선명해지지 않게 하고 모르게 해야 분별이 이것도 못 잡고 저것도 못 잡고 이걸 결정할 수도 없고 저걸 결정할 수도 없고 이걸 실천할 수도 없고 저걸 실천할 수도 없고 실천하지도 못하고 실천 안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은산철벽에 갇힌 것처럼 쥐가 이 소라 뿔 속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딱 들어갔는데 몸이 꽉 끼면 안으로 들어가면 벗기고 뺄래니 뺄 수도 없고 이런 상태, 목에 뭐 밤송이를 딱 걸린 것처럼 빼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 상태, 이런 식으로 선에서 표현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게 바로 모를 뿐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숭산 큰스님께서 사실은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하버드대 쪽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봤었는데 그 계시던 분들이 다들 하는 얘기가 달라이라마 틱냐탄 스님도 물론 유명하기로는 훨씬 유명하시지만 거기 있는 수많은 석학분들은 정말 숭산 큰 스님을 그렇게 큰 스님으로 정말 완전 한 분의 부처님으로 정말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그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숭산 스님께서 늘 수많은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냥 모를 뿐입니다. 모를 뿐. 그래서 굳이 방법 아닌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그냥 늘 화두를 들고 있는 게 무엇이 화두냐? 이 먹고 이것이 뭐냐 도대체? 이게 불교에서 불교로 불성이라고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 주인공이라고 하고 무수히 많은 말로 표현하고 있는 이것이 이 참나라는 게 참다운 진정한 나의 본래 모습, 본래 면목이 진짜 내가 누구냐? 이 스님 얘기로는 또 반야심경에서 얘기로는 오원이 개공이라고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감정, 의도, 의식 다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뭐냐 도대체? 뭐가 나냐? 의식으로는 알 수 없다. 머리 써서 노력으로는 알 수 없다. 의식으로 알려고 하면 애쓰게 되잖아요. 머리를 막 굴리게 되잖아요. 그걸로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뭐를 허탈하고 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간절하게 알고는 싶어. 이 먹고 이게 뭔지 답은 내고 싶은데 그냥 모를 뿐이라. 그래서 이 먹고 모를 뿐. 그러다 그걸 막 송화도로 주근화도로 이 먹고 모를 뿐, 이 먹고 모를 뿐 이러고 다니는 것도 좀 위험하고 그냥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이게 뭔지 알고 싶다. 내가 누군지를 정말 확인하고 싶다. 그게 이 먹고예요. 그런데 모르겠다. 모르겠으니까 환장하겠다. 그래서 스님한테 가서 정확히 얘기를 안 해준다. 환장하겠다. 모르겠다. 이 감을 가지고 여기서 버텨라. 서장에서, 대혜스님은 서장에서 이 화두를 들고 버텨라. 은산천벽 같은 곳에 모르는 속에서 버텨라. 온통 모르겠는 것에서 버텨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모르는 속에서 버티게 됐을 때 비로소 불이법이라는 방편 다 필요 없이 방편이 필요 없는 그냥 본 자리를 문득 확인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죠.